자, 지난 시간에 쓰기 시험만 쳤고요. 말하기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When did French call her red? When did French call her red? Okay. 자, 그러면 여기에 her는 뭐 대신 왔어요? When did. Okay. 여기에는 왜 웬디가 아니고 웬디즈라고 돼 있나요? 웬디즈. 네. 여기 점 찍고 apostrophe s는 왜 있나요? 웬디를 하면 웬디 친구들이라서. 웬디의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런 걸 보고 소유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레드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 말로 질문은 뭐가 돼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 좀 크게 얘기하세요, 선생님. 뭐 바로 앞에 있는데도 안 들리면은. 안 들려요? 네? 아니요. 공부하고 계세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왜? 왜 그랬더니 red. 그러면 웬디의 친구들은 그녀를 왜 부르니? 그랬더니 웬디의 친구들은 그녀를 레드라고 부른다. 무엇이라고? 무슨 레드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웬디의 친구들은 그녀를 무엇이라고 부르니? 자, 그럼 이 표현 영어로 하면 뭐겠어요? What? What? What 난 뭐라고요? 좀 사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 게 좀 끼게 되세요. What? What to... When this is... For... For... 네. 예? What? 뭐라고요? What? For... Gentle... 아, 더즈로 바꿀까요? 'What does Wendy's friends call her?'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크게 좀 얘기하세요. 크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은 마음속으로 하세요. 원래 소리 내서 하는 거 중요한데 지금 테스트 중이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 안 만들어봤자 하면 뭐예요? They. 그들이 그녀를 웬디라고 부른다. 그럼 이거 똑같이 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They call her red. 이 문장에 they call her red 또는 Wendy's friends call her red. 자, 이게 하나의 문장이고요. 문장이니까 누가다가 있겠네요. 이 문장에 누가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Wendy's friend, Wendy's friend. 다. Call her red. 네? Call. 땅콩 그릴 수 있는 부분만 소리내서 읽어달라고요. Wendy's friend call. 누가? 아, 그래요? Calling. 누가? Wendy's friends. Wendy's friends가 다 call.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즈. 하다시 더즈죠, 그쵸? 뭘 보고 하다시 더즈인지 알았어요? Friends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뭔 소리 합니까? 어? 에이. 이게 무슨 하나씩 더즈입니까? 어? 여기 S부터 있으면 이게 어? 프렌즈가 하다시에요 이게? 아니요. 이게 하다시라 갖고 이 안에 하다란 뜻을 가진 더즈가 숨어 있는 겁니까? 아니요. 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비동사 아니라는 것 여기에 콜 했듯이 부르다고요. 어? 이 안에 지금 콜 속에 뭐가 숨어 있어?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습니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를 두가 숨어 있으니까 콜의 모습이 콜이에요, 콜즈예요. 아니면 디드가 들어가서 콜드예요. 어? 지금 콜의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두. 뭐? 두. 두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무슨 여기 더즈가 튀어나옵니까? 묻는 말을 만드는데. 어? 하나씩 두인 이유. 두 번째. When is friends? 암만 길어봤자 한 뭐예요, 이거? 데이. 어? 이게 he, she, it입니까? 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암만 길어봐서 했을 때 he나 she나 it이 됐을 때 여기에 does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웬디의 친구들은 웬디를 뭐라고 부르니? 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What do Wendy's friends call he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Wendy's friends call her? 했더니 Wendy's friends call her red. 오케이. Wendy's friends call, they call her red. They call, Wendy's friends call Wendy red. 오케이, 그 다음 부분 Why do they call her? Why? 이것까지 하세요 그러면 Why do they call her dad? 뭐라고요? Why do they call her dad? 뭐라고요? 좀 그만합시다. 힘들어 죽겠어요. 네. 헤이. 이거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어요. 친구들이 그녀를 저렇게 부를까? 저렇게란 말은 뭐 대신 왔어요? 레드라고 부를까? 자, 그 말은 이 문장도 똑같이 해주세요. What do they call her? Red, dead red. 다시 읽어주세요. 목이 what이 없는데 뭐 what이 들어가 있는 걸로 있습니까? Why do they call her red? Why 걔들이 그녀를 red라고 부를까? What do they call her red? 이거 지우고 대신 뭐 써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해주세요. What do Wendy's friends call her red? What 없습니다. Why do Wendy's friends call her red?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Wendy's friends call her red? Why do Wendy's friends call her red? 얘는 뭐 대신 왔어요? 웬디. 왜 웬디의 친구들은 웬디를 레드라고 부를까? 그럼 얘도 똑같이 해주세요. Why do Wendy's friends call Wendy red?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Wendy's friends Why Wendy's friends call Wendy red? 네, 어디까지 했어요? 사단원 학습했습니까? 네. 어, 네. 진짜? 아니, 아, 아니요. 그럼 오늘은 단어 시험 칠 준비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사단원 준비식 공부도 시험 맞췄지? 네. 사단원 준비식 공사. 4단원 불규칙 공사 시험 칠 거고, 5단원 단어 시험 칠 거니까 준비해서. 자, 이리 와봐. 이게 네 시험지 세트야. 이게 6과 뒷부터 있기 때문에 6과는 빼고 4, 5단원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해놨냐. 한 번에 가져갈 때 하나씩 가져가는 말이야. 뭐 막 그리고 절대 섞이면 안 돼. 그래서 지금 파트별로 나온 거야. 이거는 불규칙 공사. 그 다음에 이거는 5단원 단어, 이거는 5단원 대화, 그 밑에는 5단원 문법, 그 다음은 5단원 본문, 그 다음은 5단원 본문 심화, 그 다음 4단원으로 바뀔 거야. 파트별로 일단 뭐부터 준비하려고 해? 5단원 단어 시험 준비해서 혹시든지 아니면 기무식 공사 준비해서 다 해야지 다. 이걸 들고 가는 시험지나 다 치고 나한테 제출하고 내가 채점해서 너한테 주면 네가 틀린 거 고쳐서 나한테 다시 내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유를 물어봤으니까 이유를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s because she wears red clothes every day. It's because she wears red clothes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왜 그들은 그녀를 저렇게 부를까로 다시 바꿔주세요. Why do they call her dad.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they call her dad? Why do they call her dad? 했더니 대답이 It's because she wears red clothes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에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Ok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화장실 거지. 그리고 she wears의 뜻은 뭐예요? 그녀가 입다. 오케이. Okay.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읽고 뜻. Because she wears.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입기 때문에. 오케이. Okay. 준호 네 자리 오늘 여기야. 거기요. 어 여기서 공부해. 그래서 because를 보고 뭐라 그런다? 오케이. 네, 빨간 옷을 매일매일.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She wears red clothes, red cap, red cap, red shirt, red socks, and even red underwear. 그렇죠. She wears a red cap. That. A cap. 뭐 cap 해도 상관없고 야구 모자는 cap. A red shirt. Red socks. Red socks and even red underwear. Okay. 자, 그래서 요 녀석. 요 녀석. 그 다음에. 요 녀석. 요 녀석. 그리고 그 녀석. 아이고야. 자, 선생님이 기울여 놓은 애들만 읽어보세요.
knocked the underwear. 하나 빠뜨렸는데요? Keep shirts knocked the underwear. 네, 그래서 기울여 놓은 애들의 공통점? 자, 의복. 그렇죠, 의복이죠. 무슨 씨예요, 그리고? 이름씨인데 모자 셀 수 있고, 그런데 몇 개예요? 한 번에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모자는 셀 수 있죠. 셀 수 있는 이름씨죠. 이거 셔츠 셀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있죠. 몇 벌? 한 벌. 양말 셀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있죠. 셀 수 있는데 양말 한 짝만 신고 다닙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거 S 붙은 걸 보고 무슨 형태라 그런다? 복수형이라죠. 그렇다면 언더웨어는 셀 수가 있어요. 셀 수가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것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ut on one special day she doesn't read her name 뭐? 클로즈 이렇게? 아니요. 그러면요? 왜요? 자, 처음 다시 합시다. 자꾸 중간중간 멈추고 소리도 작아졌다 커졌다 힘들어 죽겠어요? 오케이, 좀 이따 다시 합시다.